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여러 가지 인칭 대명사들을 쭉 한번 복습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스피디하게 딱딱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배웠던 인칭 대명사는요, 주격입니다. 주수이 뛰에 이런 것들이었죠. 주어로 사용할 때. 자, 두 번째는요,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은 뭔가요? 뭇들으라 누브레, 기억나시나요? 나를, 너를 할때 쓰였던 것들. 자, 이렇게 두 가지는 인칭 대명사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인칭 대명사로 우리 편하게 부르긴 하지만 이것들은 소유 형용사들입니다. 소유 형용사. 엄밀히 말하면 인칭 소유 형용사죠. 아, 근데 그렇게 부르면 너무, 복잡하고요. 또 여러분 제가 용어가 중요하지 않고 그 감이 중요하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한테 인칭이라는 말이 익숙하고 인칭 대명사라는 말이 익숙하니까 그냥 같이 부르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녀석들은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책에서 책이 명사고 나의는 형사에 불과했죠. 이런 것들은 뭐가 있었나요? 목마매, 똥따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복습을 했는데요.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칭 대명사들이다. 자, 이렇게 이것을 정리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의 인칭 대명사를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새로 추가되는 하나의 인칭 대명사는 우리에게 약간 생소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 세 개를 일단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로 하나의 인칭 대명사를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인칭 대명사고요. 아, 이 표현들이 인칭 대명사 시리즈 네 개의 네 번째니까 마지막 인칭 대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인칭 대명사들에 대해 비해서는 약간 더 복잡하다. 지금까지 솔직히 쉬웠잖아요. 너무 쉽게 이해하셨죠? 네 번째 거는 약간 저를 따라서 생각하실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강세형 인칭 대명사란 무엇이냐? 자, 이 중에서 이 강세형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강세는, 뭔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라는 뜻이긴 한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강세라고 하면 의미상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는 것이라는 뉘앙스가 강한데 실제로는 문법적으로 예, 이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 주나 뭇들으라를 쓰지 않고 강세형을 써야 합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들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먼저 개별적인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대원칙을 하나 정할게요. 대원칙. 자, 강세형 인칭 대명사란 동사 앞이 아닐 때 사용한다. 동사 앞이 아닐 때 사용한다. 자, 이거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동사 앞이 아닐 때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의 인칭 대명사는 동사 앞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이야기겠죠? 자, 다시 한번요. 인칭 대명사는 원래 보통 어디 있다? 동사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졌을 때 강세형 써라 라고 룰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동사 앞에 인칭 대명사가 보통은 존재한다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나는이라고 했어요. 주스이죠. 그 순서가 뭐냐면, 주어 플러스 동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칭 대명사가 이 주어 자리에 있죠? 동사 앞에 있잖아. 주스이 하면. 그렇죠? 동사 앞에 있으니까 얘는 인칭 대명사를 안 쓴다는 거죠. 근데 간혹 우리가 인칭 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사랑해 너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은요, 어디로 이동한다? 동사로 이동한다. 바로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뭇들으라 누브레가 등장하는 경우, 동사 앞에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칭 대명사,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모르고도 잘 살아왔어. 맞죠? 자, 그런데 그 룰이 깨지는 경우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나는 좋아한다 그 고양이를. J'aime le chat.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할때 있죠?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 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더 나를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나? 나. 아,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모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You, 잼레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틀린 말이다. You, 잼레샤가 아니라 뭐? 잼레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표현이다.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적절히 쓰는 경우다. 자, 이 경우에도 보면 이 모아는 동사의 바로 앞에 있지 않죠. 얘가 이 주가 동사의 바로 앞에 있고요. 아, 이 녀석은 저 앞에 있으니까 강세형을 사용했다. 자, 다음 예를 한번 보시죠. 그는 나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이런 경우엔 il m'aime이라고 읽습니다. il m'aime. 자, 이 경우에 보면 강세형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m은 뭐냐면 자, 나를을 의미하는 무뜨르라 중에 무에 해당합니다. 무. 무는 자, 인칭 대명사 목적격이니까 어디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사 앞으로 이동해 온 녀석이죠. 이동해 왔어요. 그래서 어찌 됐건 얘는 동사 바로 앞에 있어. 그러므로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는 예예요. 자, 그렇지 않은 예도 하나 중에 껴서 보여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로 넘어가 보죠. 1 m 모아 에또와 무슨 뜻인가요? 그는 좋아한다. 나 그리고 너를. 그 사람은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해 하면서 모아 에또와 다시 말해서 me and you 라는 뜻이죠. 나 그리고 너 라는 뜻입니다. 이 녀석은 영어로 치면 and, 우리말로 치면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죠. 접속사로 목적어가 묶였어요. 묶였더니 덩치가 이따만해졌죠. 그쵸? 딱 이만해. 그러니까 동사 앞으로 이동할 수가 없었죠. 자, 목적격 인칭 대명사라고 하더라도 접속사로 묶여서 덩치가 커지는 경우 동사 앞으로 이동할 수 없고요. 그러면 동사 앞에 있지 않으니까 인칭 대명사 강세형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우 한번 볼까요? 비앙자 모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비앙자 모아. 리에종 현상으로 자가 됐죠. 무슨 뜻인가요? 비앙이 와. 아는 에게. 영어로 치면 to에 해당하죠. 나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뜨르라에서 무가 쓰지 않고 강세형 인칭 대명사 모아가 쓰였습니다. 자, 왜 그런가요? 이 경우 전치사 명사. 영어로 치면 to me에 해당하죠. 그냥 me였다면 앞으로 넘어갔겠지만 이 경우는 전치사 명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덩치가 커졌으니까. 덩치가 커지면 이동하기 불편하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에 역시 동사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 이 녀석 왜 동사 앞에 있지 않는 거야? 너는 뭐가 쓰여라? 강세형 인칭 대명사가 쓰여라. 그래서 강세형 모아가 사용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세형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는 케이스를 세 개를 봤고요. 중간에 이 두 번째 것은 쓰지 않는 경우도 하나 섞어서 봤는데요. 이것들을 모조리 기억해서 앞으로 쓸 때 이 경우는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꼭꼭 집어넣어서 써야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헛된 희망입니다. 헛된 희망.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우리의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문장 한 문장 익숙하게 하면서 그것들이 저절로 입에 배게 돼서 말하게 될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럴 거면은 뭐하러 지금 복잡하게 그 이론을 설명하고 난리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문을 보다가 강세형 인칭 대명사가 등장하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뭔가요? 아, 이 녀석 강세형 인칭 대명사구나. 이거 먼저 알아야죠.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 답이 안 나오죠. 머리가 아파지고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 있어요 하는 의미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얘네가 쓰이게 되는 각각의 사연이 있다는 것. 그 정도만 생각하십시오. 아, 사연이 있어서 쓰였겠지. 옛날에 우리 프랑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그 사연들이 있어서 쓰였지. 지 멋대로 막 쓰이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것을요. 왜 이러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마음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아, 사연이 있어서 그랬구나. 라고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자, 강세형 인칭 대명사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왜 쓰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여러분 설명을 나름대로 드렸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